왔더만은 이런 건물이 있고 해서 궁금했어요. 네. 뭘 언제 상징하는 건지. 이것이 공간이 부분입니다. 부산역 광장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유라시아까지 가는데 부산이 출발점, 시발점이 되겠다. 아, 부산이 시발점 되겠다. 네. 그냥 앞으로, 희망이네, 꿈이네. 꿈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앞으로 북한하고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철도를 연결하겠다. 희망입니다. 아, 희망입니까?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능성들은 미래를 보고 하기 미래.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옆 광장에 보니까 뭐 이렇게 대형 물고기들이, 물론 실제 물고기 아닌데 그거는 그런 뭐라 할까요? 디지털 영상이라고 보면 되니까.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그거를 지금 14개, 콘텐츠 14개를 10월 1일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봐서 10월, 10월 1일부터 지금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내년에 되게 되면 컨텐츠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30억 정도 예, 선생님. 그럼 30억 정도 부산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건데인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부산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팜플렛 좀